전소. 9장 16절에서 20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아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아멘. 시작. 아멘. 여러분에게 제일 많이 설교하는 부분이 사도 바울의 고백, 부탁, 그리고 오만 명령, 그의 삶, 그 바울 서신 신약성경 13권 중에도 설교를 가장 많이 제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주후 지금까지 전에도 없고 과거도 없고 후에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복음에 미친 사람 누가 미치게 했느냐? 성령이 미치게 했다. 왜 미치느냐? 복음을 아니까 복음에 미치는 겁니다. 우리 연세중앙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담임 목사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말해도 복음에 안 미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왜 그런가 하고 보면 복음이 들으면서 내 속에서 체계화되면서 그리고 진리가 되고 진리가 되면 절대화가 될 텐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을 보면 왜 그런가 보면 예배 참석하는 것과 그 사람이 얼마나 복음에 순종하느냐에 만큼 다른데 이 하나님 말씀은 내가 듣고 읽고 아는 이상 순종 안 할 수가 없고 안 미칠 수가 없고 안 열심을 낼 수가 없는 것은 이것은 딱 하나 주님의 크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오늘도 제가 기도말에 말하잖아요. 주님이 강림하시면 예배 불참자가 그 예배 자리에 참여하겠는가?
공중에 들림받는 것은 마지막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주님을 뵈러 간다 이 말이요. 그런데 가만히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 참 몇 사람이나 주님 오시면 참 들림받겠는가 생각할 때 주일날 이제 안 빠지고 오면서도 그저 3일 예배나 금요일 처리야 안 나오는 사람들은 교회를 종교성으로 오는 사람들, 종교성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졌으니 내가 그래도 주일날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는 그 생각. 그가 바로 예배의 의미를 알고 영적 생활의 의미를 알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미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 오시는 날 정리 대상이다. 정리 대상. 지금 우리나라가 보세요. 큰 대기업들이 얼마나 적자를 내고 국가에 세금으로 충당해야 될 대기업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구조 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직장에 다녔으니 작정된 월급은 줘야 돼요. 기업에 일거리는 없으니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열이 올고 100명이 오고 100명이 올고 만 명이 오고 월급은 월급대로 나가면서 이제 수익이 없으니까 계속 적자가 되는 겁니다. 구조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나? 그게 우리나라 법이에요. 우리나라 법. 법이 예, 사람이 살기 좋게 만든 것이 결국은 법이 기업이 망할 때 그 기업이 도산하는 순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조리 도산하는데 구조조정을 해서 일감만큼 기업이 운영해서 계속 흑자를 내면 그 흑자 내는 돈이 계속 국가에 유입되고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사가 성장하면 다시 이제 불러들여서 쓸 수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뭐 일하는 사람도 망하고 이제 기업도 망하고 그렇게 안 만들라니까 국민의 세금을 계속 몰아넣는 겁니다. 이거 참 사람을 위한다는 것이 기업을 죽이면 기업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는 참 사람을 결국은 우습게 만드는 것이 되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지금 점점 달러 가치에서 떨어지면 더 3만 불에 육박했던 우리 GNP가 2만 7천 불 정도로 깔아앉는 것은 점점 기업이 무너지면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앞으로 그 엄청난 도산된 그 돈을 국가 세금으로 메꿀 때 또 돈도 못 버는 사람이 세금까지 내야 합니다. 예. 그런데도 공기업 같은 것들은 국가에서 돈 주니까
상여금 잔치, 보너스 잔치, 밖에 애국 나가 놀려고 다니는 잔치, 별짓을 다 한다고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죠. 왜? 기업에 주인이 없어. 주인이. 다시 말합시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윤석준 목사가 지금부터 없다고 하자. 교회 마당에 그리고 교회 주변에 교회 안에 수많은 일할 거리 많아도 해야 하는 것도 모르고 해야 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네 거냐 내 거냐 다 교회 건데 사실은 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면 여러분이 주님의 신부라면 여러분의 것이라 이 말이오. 그런데 본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의 기업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자기 목숨이 하나라서 너무 안타까운 거야.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떠날 때는 거의 2차 때는 1차 때 전도행에서 세운 교회들이 잘 쓰고 있는가? 가다 붙들리면 옥에서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참 이게 또 3차 전도행 때는 또 2차 전도행과 1차 전도행 때 세운 교회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참 이걸 보살펴가며 다니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는 복음을 맡은 주인이요 책임자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하지 않는 것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다. 이건 나도 시원찬 깡통 같은 윤석준 목사도 충분히 이해하고 부득불을 해야 돼. 왜 부득불이냐? 주님이 흘리신 피가 헛되면 안 돼.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두 번째, 피 흘린 목적은 인류가 한 사람도 지옥 가지 말라고 흘렸는데 지옥 가면 안 돼. 이게 뭐냐? 이게 주인정신이야. 주인정신. 응? 여러분들에게 주인정신이 있으면 예배 불참하겠냐? 안 하지. 응? 자, 바울이 고백을 해. 내가 얼마나 자유자냐? 나는 자유하다. 그리고 나는 사도다. 예수 우리 주를 내가 눈으로 봤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봤다 이 말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의 목소리를 듣고 그 주님을 만났다 이 말이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바로 너희가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내가 고백하면 내가 주 안에서 한 일이 내가 다 세상 내던지고 교회를 개척해서 여러분 여기 있다는 것이 증거가 아니냐 이런 말이 지금 네가 있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무시당할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다. 내가 다른 사람이 다 욕하고 네가 목사냐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의 목회자라 이 말입니다. 너에게 직접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냐고 말이야. 네가
나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지 않았더냐. 응? 이런 말입니다. 응? 그래서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를 말하면 내가 연세중앙교회의 담임 목사 됨이 아무리 또 증거할 자가 우리 교인들이요. 누가 아무래도 보증된 것은 주님이 세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아무리 나를 무시하고 멸시천대할지라도 너희만은 내가 예수주의 복음 증거해서 구원받은 자니 너희가 나를 사도로 인정하고 너희가 분명히 너희는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여기가 들었으니 너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게 증거가 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말해요. 바울을 실문하는 자에게 변명할 것이 내가 이것이다. 변명할 것이 이것이다. 다시 말하면 저 바울 저 사람 말이요. 미친 사람이야. 아니 어떻게 그 유대 교회에서 공회원까지 하고 아 제사장의 신임을 그렇게 받고 장래가 충만한 사람이 나사렛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저주받은 자를 믿고 그를 미치도록 전해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두드려 맞고 옥에가 지고 회당에서 끌려내물 당하고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고 별짓을 당하는데 참 저 사람 저거 정신병자야 하고 대놓고 묻기도 하고 대놓고 실문하고 뒤서 또 수떡거리고 그럴지라도 내가 변명할 것이 있는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내가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고 잘 살 내가 권한이 없냐. 나는 그런 권한이 있다. 얼마든지 있다 그 말이오. 그럼 자 다시 윤석준 목사를 비교합시다. 나도 목회 않고 세상에서 사업하고 돈 벌었다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하고 참 세상에서 대단하게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거 육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없겠느냐. 내가 그런 권한이 있다. 오늘 저녁에도 내가 설교 안 하고 부사역자 시킬 권한이 있고 나는 주일날도 그저 두 번쯤 설교고 나머지는 부사역자 시킬 권한이 있고 다른 건 다 부사역자들이 하도록 내비두고 뭐 총력 전도주의 뭐냐 필요도 없다 모두는 그런 거냐 내가 안일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권한이 없겠느냐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응? 그럼 나는 권한이 없겠느냐 좀 비유 말하는 거 좀 비춰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겠느냐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런 것이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될까 봐 장가도 안 갔다 그 말이에요. 결혼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응? 예, 난 장가 갔어요. 난 결혼했어요. 그래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연희동부터 여기까지 오신 분들 아내도 초월하고 자식도 초월하고 목숨도 초월하고 물질도 초월하고 다 초월했다. 왜? 나도 잘 살 수 있고 가족과 함께 다닐 수 있고 예 내 마음대로 함께 여행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왜 내게 그런 권한이 없겠느냐 이 말이오. 있다 이 말이오. 있는데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할 권이 없겠느냐.
바나바 와툴이 똑같은 처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예, 싸우러 가는 사람이 지가 나서 자비량합니까? 국가서 돈 주고 그래야지.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저도 이렇게 열심히 교회가 성장했으니 내가 그만큼 심었으면 성도들에게 대접도 받고 돈도 쓰고 좋은 집에서 살고 내 소유도 있고 왜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요. 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런 세상 고난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 이 말입니다. 그 때문에 그런 고난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을 보면서 나는 바울에 비해서 깡통 같지만 그렇게 흉내라도 내가면서 살려고 하니까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그가 하나님과 동동되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왜 영광스러운 주님이 창조자 주님이 전능자 주님이 하나님이신 주님이 전지하신 주님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전부를 가지신 분이 왜 우리 인간같이 되어 인간 이하의 십자가를 지고 인간 이하의 죽음을 하셔야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복음 때문이다. 복음이 뭐냐? 가장 기쁜 소식이요, 아름다운 소식이요, 즐거운 소식이요, 복된 소식인데 누구에게 주려는 소식이냐? 나와 여러분과 인류에게 주려는 소식이다. 이걸 위해서 주님은 희생했듯이 바울도 희생하고 오늘 여러분도 다 똑같이 고난이 있지만 고난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다 복음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복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복음 때문이라면 무엇인들 포기 아니 될 것이 있느냐? 무엇인들 포기 아니 될 것이 있느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을 맴드느라고 자기 자신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매를 맞아야 하고 찔려야 하고 상해야 하고 저주받아야 돼. 죄를 짊어지고 당치도 않은 창조자가 고의적으로 육신을 입고 와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려고 사망을 육신을 입고 왔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죽지 않는다. 육신을 고의적으로 죽으시려고 입으러 왔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죽어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살리려는 복음 때문이다. 네. 다 포기하고 만든 복음이다. 네. 주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 복음을 위해서 뭘 포기하셨습니까? 이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예. 그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 나는 우리 교인들이 너무 신기한 것은 그렇게 복음을 듣고도 왜 복음에 젖지 않는 까닭이 뭔가. 과연 말세는 말세구나. 때가 다 되기는 다 됐구나.
저도 생각해봐요. 석전아, 너는 복음을 위해서 뭘 했니? 복음을 위해서. 저는 항상 한 가지 감사한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다 여기 오셨고 연세중앙교회라는 전부가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만들어져서 여러분도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도 석전아 네가 수고해서 한 적이 없어. 왜 한 적이 없느냐. 수고 가장 많이 오신 분이 나를 쓰시는 성령님이시다. 성령은 전지하고 나는 전무하고 성령은 전능하고 나는 아무걸 수 없으면 무능하고 이런 나를 쓰실라니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산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다시피 주먹만은 이 머리 이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이 컴퓨터 같은 이거 머리고 두뇌, 예? 이거 주님이 주신 거요. 내 것도 아니오. 근데 이것 이 함량 가지고는 제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함량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함량으로 나를 쓰실 때 내가 이해 안 되는 것은 알려주시고 알려줘도 모르는 것은 두드려 패서 묶어서라도 쓰시옵소서. 내가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절대로 거절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니 무지한 나를 데리고 쓸 때 얼마나 주님이 답답하고 힘드셨겠는가 생각해봐. 그런데 또 악착같이 되돌아서 기도합니다.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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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주세요. 자, 그러니까 써달라고만 안 했어도 아마 어지간히 쓰다 버렸을 텐데 지금도 계속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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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주세요. 왜?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자가 하나님이 안 쓰는 사람이야. 왜? 하나님과 나와 신령한 계획이, 신령한 섭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그 사람 쓸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쓰고 있어? 그 사람 쓸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요새 사과나무가 꽃이 몇 개 폈나 시려댕겨요. 이제 가을에 따서 누가 먹을 건가 계산하느라고 참 이렇게 답답한 사람입니다 제가. 응? 왜 그렇습니까? 잘 보시라니까. 사과나무에 어글러진 나무도 야 잘라라 그래야 잘라. 잘라서 그가 그늘 집은 안 열, 저 사과가 안 열리니까 잘라라 해서 다 급 잘라라고 해야 되고, 사과나무 키우는 건 어르신 내가 키워. 아무 말 없이 잘 키우셔. 그것만 사과나무만 내가 말해야 되고 나머지는 전부 내가 말해야 돼. 여러분이 그냥 교회가 들어보면 깨끗하고 그냥 들어보면 이렇게 지나가는 줄 아십니까? 내가 왜 여러분 앞에 군림할 권한이 없느냐 그 말이야. 응? 내가 왜 여러분에게 대접받을 권한이 없느냐 그 말이야. 내가 왜 이런 것을 버리고 예 좋은 양복 입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권한이 없느냐 그 말이야. 그 권한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그 권한을 사용하면 첫째 내가 주님 앞에서 버림받고 두 번째는 주님의 교회가 안 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일에 안 되니까 내가 권한을 사용할래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영적인 것을 알고 철 그만큼 들었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파사가다 여러분 와도 불만 불평 오고 왜 그런가 모르고 따라오고 시험 들고 정말로 온갖 속을 다 속여도
내가 무슨 고난을 가지고 그러더냐? 그거 비유 맞추기 바라. 성도들이 목사님 좀 만나요. 그거 만나보면 별일도 아니오. 그 성도 하나가 내 시간 한 시간 뺐을 때 전 성도에 한 시간씩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세계 속에서 담임 목사가 어떤 고난도 사용하지 않고 다 이렇게 하는 걸 부득불 해야만이 주님이 유익이요. 해야만이 교회가 유익이요. 여러분이 영혼이 복을 받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부득불 해야 된다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우리 한빛이 아버지 애들을 부득불 키워. 그냥 애 내비릴라니까 할 수 없이 키워. 부득불 키워. 부득불 속을 새기든 말을 안 듣든 말하든 부득불 안 키울 수가 없는 게 부모 아니오? 이런 정신을 가져야 주님 앞에 교회 앞에 이게 바로 성도라 이 말이에요. 성도. 성도. 응? 사랑하는 여러분, 15절에 바울이 그래요. 그러나 내가 이런 고난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이같이 하여 내가 세두를 부리고 권세를 부리고 대단한 존재로 살게 해달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오직 바울의 자랑이 뭐냐? 자기는 대단한 고난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을지라도 그런 고난을 하나도 쓰지 않는 것은 이것은 바로 주님 앞에서 자랑거리인데 이것은 바로 어떤 자랑도 헛되지 말고 주님만 받으시고 하늘나라 가서 영혼의 때 내 몫이 되기를 바라며 주님이 날 구원하신 은혜 앞에 감사하여 하는 것이니 주님이 받으시기 헛되서는 결코 안 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전도 좀 하자.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싸요? 응? 왜 이렇게 비쌉니까? 응? 영광아 다음 주에 몇 명 데려오기로 했어? 한 명? 확실한가? 확실한가? 그럼 그날 꼭 와서 나한테 데리고 왔다고 보고 형이 이 사람 왔다고 해? 자, 왜 그렇게 비싸냐? 응? 내가 예 직장에 갔다 그냥 올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부득불 전도 안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주님의 부탁에 대한 책임을 거절하는 사람들이요. 책임은 부득불 해야 되니까. 아까도 말했다니 자식들을 부득불 키운다고. 응? 예. 세상이 그렇게 속썩이는 것들, 돈 들어가는 것들, 물건이라면 내버리지 못 들어갖고 있겠어요. 응? 어떻게 한빛이 아버지. 자동차라면 팔겠어, 갖고 있겠어. 팔겠대, 자동차라면 팔겠대. 응? 자식이 그 부득불.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전도라고 하는 것은 부득불.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때 부득불 죽이는 거야. 우리가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게 하려고. 살리려고.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도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부득불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근데 전도 좀 부득불 할 수 없더냐 이 말입니다. 할 수 없더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이 중직들이 난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오. 내가 신앙생활할 때
자기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 부득쳐요. 나는 죽었구나 하고 좌절해요. 결국은 죽든지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요. 왜냐?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고 믿음의 관계가 안 되니 기도도 않고 사람 수산불이 다 끝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 위해서 부득불 죽으셨다. 아멘요. 부득불 죽으셨다 이 말. 그럼 여러분들은 주를 위해 죽을 일이 있으면 부득불 우리도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만 아멘합시다. 그러면 전도 하나 부득불 보더냐? 응? 전도 하나 부득불 보더냐? 저는 목회에 나태하고 게으르게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무슨 면목으로 주님을 보랴 하는 부득불한 사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청년들 봐라. 금요일날 청년들이 찬양할 때 빈자리가 많아. 야, 저 빈자리가 있으면 안 되는데. 아, 저 찬양하는 자리가 비면 안 되지. 주님을 만나 서투별까? 아, 내가 어떤 힘든 데라도 부득불 가서 줘야겠다. 찬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안 생기지. 안 생기지. 왜 안 생기냐? 책임을 못 느끼는데 무슨 부득불이 있어? 책임을 못 느끼는데 무슨 부득불이 있느냐 그 말이야. 응? 잘 들어봐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것은 우리가 아니할래 아니할 수 없는 것이 뭐냐. 우린 주님이 내게 부탁한 것은 아니 어느 분의 부탁인데 어느 분의 부탁. 아니 이 사람의 양심을 가졌다면 어찌 그분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나. 나는 부득불 죽어도 살아도 순종해야 한다. 아멘. 왜? 나 위에 피쏟아 죽으시고 나를 영원한 절망적인 지옥의 고통에서 구원하셨으니 내가 어찌 그 명령을 거절할 수 있으며 그의 요구를 등한히 할 수 있으랴. 나는 부득불 해내야 한다. 해내야 마음이 평안하지. 안 하면 불안해서 내가 불순종하고 불안하고 떠는 것보다 해놓고 기뻐하자. 예. 그러니까 해도 뭐 별로 부득불일 것도 없고 안 해도 불안할 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야 무슨 부득불이 있겠냐.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부득불이 있겠느냐 그 말이오. 한번 판단 한번 해봐. 연세장교 성도들이요 우리 전부가 세상 닮지마. 주님의 뜻 안에 부득불 갖춰버려라. 주님의 목소리 안에 부득불 장악당해라. 그렇지 않으면 주님 오고 노고 무슨 상관이냐. 한번 말해봐라. 주님 오고 당신 오고 무슨 상관인가 한번 말해봐라. 주님 오시면 주님 절 모르십니까? 모르겠다. 왜 모르십니까? 설교할 때만 아멘을 크게 했는데요. 그래서 나도 아멘 소리 들었다. 다 외식하는 소리, 바리새인 같은 소리. 내 제자 야고보를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통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더냐. 말하지 않더냐. 주가 물으실 때 내 할 말은 내가 행동하고 실천하고 결과를 내는 일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 부득불 소리를 보면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지. 사도 바울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목적은 자기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소. 전 세계 헬라 문화가 지배할 때 그 문화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기를 바람으로 그 도마라는 강대국의 초강대국의 한복판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부득불 가는 겁니다. 그때 예배소 장로들과 이제 바울의 복음 전도를 놓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기 모였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선생님, 가면 죽는데요. 가면 죽는데 내가 가야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야 하는데 너희가 이제 이번 마지막 내 얼굴을 보고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유언을 따해요. 응? 그 자리에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통곡이 나오고, 선생님, 가시면 죽습니다. 가시면 죽습니다. 내가 죽는 줄 안다. 그럴지라도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 밖에서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하나님께 받은 사명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 함에 있어서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내가 부득불 죽어도 내 로마로 가야 한다.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야 한다. 응? 여러분,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난 지금도 밀레도 그 항구가요. 내 눈에 선영하면 더 엄청나게 울었어요. 밀레도 항구 바로 옆에 언덕에 쭈그리고 앉아서요. 주님, 하나님이 주님이 쓰신 사도 바울은 죽는 것 뿐이 알면서 예수 죽인 자들이 분명히 잡아 죽일 것 같으면서 율법의 배신자요. 도마 유대 교회 배신자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인 저주받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전하는 자요. 너도 마땅히 죽어야 할 자다. 응? 얼마나 유대인에 해당해서 매를 맞으며 고통을 당하며 쫓겨나며 돌무더기 속에 들어가며 고통을 견디며 살았던가. 그러면서도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 수도 한복판에 들어가서 죽겠다는 겁니다. 응? 그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가다가 어느 집에 머물러요. 그때 그 집 딸 둘이 예언을 해요. 예언자가 뭐라고 하느냐? 한번 읽어봐.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브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더라. 자, 지금 일곱 집사의 딸 빌립의 딸이 예언한 자들인데 바울이 매었던 띠를 가져다 놓고 예루살렘에 가면 이 띠의 주인을 결박하고 죽일 수도 있다.
지금 예언했다. 가지 마라. 예언했으니. 우리 같으면 아 가지 말라는 예언인가 보다. 그렇겠지만 예루살렘에 가서 당할 것을 미리 얘기했지만 나는 당할 것을 각오하고 간다. 죽을 각오하고 간다. 네가 어찌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해. 상하게 해. 그래도 가. 눈물을 그쳤다 이 말이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예언이 여러분 잘못해서 그러면 주님 뜻을 망각하고 버리고 도전하고 주님의 원수가 되고 예언이 무엇인가를 복음을 따라 바로 이해되면 언제나 예언의 결과는 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난 예언을 자기 자신의 환경과 육신과 상황이 바라는 대로 해석을 하고 듭니다.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복음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의 감동에 따라 그분의 알게 하심을 따라 이해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분별되지 못하면 성경도 지 마음대로 해석하잖아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 전도 오는데 이 지경은 아니잖아. 그래도 부득불 가는 거야. 왜? 안 가면 안 돼. 넘어가서 붙들려가서 뒤에 아주 문매를 막습니다. 거기서 목숨이 끊어집니다. 노마 천부장이 그 소리를 듣고 바쁘게 군사를 건드리고 뛰어왔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니까. 와보니까 사두와 우리 그 지경입니다. 다 말려놓고 엄청나게 두드려 맞은 바울을 데리다 놓고 또 매를 치려고 합니다. 백부장에게 이런 매를 쳐서 오게 가더라. 아니 유대인들이 치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타기 위해서 매로 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야 백부장아, 내가 로마의 법으로 무슨 죄를 졌니? 응? 이건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지. 로마의 법으로 무슨 죄를 졌니? 나는 로마의 법으로 맞을 리 없다. 이 자식이 죄수가 금방 머리지게. 야 인마, 내가 이래 봬도 로마 사람이야. 도마 사람이냐? 어? 도마 사람이냐? 천부장에게 팍 쫓아가더니 천부장님, 천부장님, 아까 그 사람이 도마 사람이랍니다. 아주 큰일 날 뻔했습니다. 천부장이 막 백성을 거느리고 쫙 오더니 네가 도마 사람 맞냐? 도마 사람이다. 왜 죄를 정치도 않고 사람을 치료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 너는 언제부터 도마 사람이냐? 언제부터 도마 사람이냐? 난 날 때부터 도마 사람이다. 내가 다소 사람인데 다소가 어디냐? 도마가 다스리는 나라 아니었더냐? 내가 거기서 태어난 도마 사람이야. 그러냐? 나는 살아가면 도중에 돈 주고 노마 시민권을 샀는데 넌 나면서부터 노마 사람이냐? 예.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바울은 내가 가이사라에게 가서 노마의 황제에게 가서 재판받기를 바란다. 그래서 노마의 황제에게 재판받으러 노마로 들어가는 목적은 복음 증거하러 간다 이 말이오. 목적은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 부득불 간다. 부득불. 예. 로마가 복음을 증거하니 로마 같은 강대국이 그냥 복음 앞에 주후 300년에 무너지는 걸 못 봤습니까 여러분? 무너지는 것은 여러분 복음 앞에 안 무너질 곳이 없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음을 전해라. 그들이 지금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부지런히 데려와라. 여러분들 또 처음부터 무너진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무너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됐으니 죽음은 무너지고 생명은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축복의 역사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부득불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18절에 뭐라고 하느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돈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오. 윤석준 목사가 복음 전하는데 돈 받습니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한을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예, 복음 전하는 사람은 자기 권한을 쓰지 않는 거예요. 뺨을 맞아도 감사합니다. 예수만 믿어주세요. 욕을 먹어도 감사합니다. 예수만 믿어주세요. 복음 증거자는 누구도 자기 권한을 쓰지 않는다. 아멘 합시다. 않는다. 응? 내가 모든 일을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요, 교회 안에서도 종이 되어 한 사람도 실족해서 나가는 사람이 없게 만들어야 되며 어디 가도 종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노력을 부득불 해봤느냐? 응? 부득불 해봤느냐? 예,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어디를 가도 그 사람의 처지와 환경 속에 푹 들어가서 그 사람을 얻고자 살려내고자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 권한을 다 쓰지 않고 생형색색으로 복음 증거를 위해 자기를 변화시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잘 들어요. 애타게 복음 전하는 이거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주님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제발 혼자 오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돈이라도 줘서 품싹이라도 줘서 데려와. 한 번 들으면 그는 어느 땐가 가서 예수 믿을 날이 온다. 예, 응? 오늘도 제가 어딘가 가서 예수 믿느냐고 물었더니 바빠서 못 간대요. 그럼 과거에는 다녔구나. 아무 말도 안 해요. 예수님이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알지? 암만 바빠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된다. 육신이 끝나서 영혼이 지옥 가서는 안 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네, 그러는데 가기는 가야 하는데 내 환경이 이래서요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어디를 가든지 부득불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 안 하면 그 사람이 지금 들어보세요. 나중에 죽음에 이르렀을 때 맞죠. 그때 누군가에게 나에게 말했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지옥 가서 못 살지. 내가 지금이라도 빨리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여러분 그런 기회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한 번이라도 들어봐라. 나중에 가서는 그 사람 예수 믿을 수 있는 확률은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정신 차려야 돼.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부득불이라는 말은 왜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화.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이 그냥
내비두는 줄 아십니까? 꼭 심판대 옆에서 화가 있어. 전해야 돼. 네. 아멘에. 맘만 먹으면 안 될 일이 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사촌 배움께서 지금으로 말하는 위암이요. 근데 그때는 위종이라고 그랬어요. 위종. 참 사촌 배움이 너무 저한테는 좋아요. 우리 큰아버님 큰딸인데 그 아들이 큰딸은 나보다 나이가 더 먹었고 둘째 아들은 한 살 더 먹었고 다음 아들은 한 살 덜 먹었어요. 어떤 데는 싸움질하다가 이제 걔들 두르고 나하고 싸움질이 납니다. 그러면 막 쫓아가서 매형 걔들이 말이오 감히 덤볐다고 그러면 이리 와 이놈들 감히 어디라고 감히 예수한테 이놈들 종아리 걷어줘 죄지게 뚜지게 말 때 꼬소로 맸거든 이랬을 때 응? 그리고 항상 가면 예 항상 그래요 이 처남이라고요 대접을 꽉 두셨는데 은색하고 이렇게 드신 분이 근데 그분이 위암에 걸려서 죽게 생겼다고 뭐 지엄 나무가 무슨 뭔 나무에 껍질을 벗겨서 먹으면 나는다 그 나무를 어서 구워야 된다 제가 막 동네마다 우리 동네에서 막 500m, 300m, 1km 떨어진 동네마다 다니면서 혹시 이 동네에 이런 나무가 있습니까? 이 동네에 이런 나무가 있습니까? 이 동네에 이런 나무가 있습니까? 봤더니 우리 교회에 자주 오는 임승회 장로 있죠? 그 동네에 그 나무가 있더라고요. 가서 나무를 꺾어서 껍질을 막 벗겨다가 삶아서 잡수면 안 한다고 했다고 막 소망을 가지고 막 껍질 벗기던 그때 말이야. 그 부득불 안 오고는 안 돼요. 매형이 돌아가시면 안 돼요. 나한테도 안 되고 드님한테도 안 되고 애들한테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가시면 우리 동네에서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막 어떻게 살려보겠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 부탁도 아니요. 당신을 위해 부득불 죽어주신 주님의 부탁이야. 꼭 실행하기로 결심해요. 내게 화가 있다는 거. 이게 성경에 그러잖아요. 내가 취했을 때 먹을 것을 안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한우하지 않았고 옥에 가졌을 때 와보지 않았고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더불어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누구 보고 온 줄 알고 누구 보고 온 줄 알고 전도 않는 사람에게 한 소리야 예수로 먹이고 예수로 마시게 하고 예수로 입히고 예수로 줄인 배를 채우게 하고 예수로 고쳐주고 예수로 죄에서 끊어주고 그렇게 못한다면 너도 저주받은 자야 응? 마귀가 전도하는 거 봤어? 영은 죄짓게 만들어서 죽이지 죽이는 자와 죽는 걸 내비두는 자와 다를 게 없어. 죽이는 자와 죽는 걸 내비두는 자와 다른 게 어디 있어. 똑같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단 한 사람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변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으니
변한 자가 없으므로 예수도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복음에 대한 변호자가 안 되면 수많은 영혼 죽어. 우리는 살려야 돼.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오늘 들었습니다. 부득불 전하게 하옵소서. 부득불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대손 잡으시사 전도할 수 있는 영을 주시옵소서. 전도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가 다락방에 맺던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구린 일전이 불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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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득불 전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주님 된 것이라 여기고 이제 전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도 아오주신 그 복음을 만나고 그 복음 때문에 주님 말미암아 살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전하는 일로 그렇게 사용되겠는데 주님 나도 전도하는 일에 전도하지 못한 죄에 걸립니다. 주님 전도하지 못한 죄에 걸립니다. 주님 내 것이라 여기서 보겠습니다. 주님 무덕불 구력의 열정 가지고 주님 살려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날 위해 죽어주신 주님의 부탁 주님 예수 전에 주님 수많은 사람들 살려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득불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주일날 절대로 혼자 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주님 나에게 권한이 있어도 주님 수많은 권한이 있어도 주인 정신을 가지고 주인 교회가 몸이라면 이제 이것이 내 것이라면 복음 전도의 기업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내가 주님 이래 바꿔라며 무관심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날 위해 죽으셔서 복음으로 복된 소식으로 나를 살려주시고 이것을 위하여 희생하셨듯이 나도 권한이 있다면 권한이 있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포기하지 아니할 것은 절대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제 복음의 전달자로 전는 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안 쓰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오늘 주님 나에게 대한 권한을 쓰지 않고 주님이 받으시고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주님 전도를 부득불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제 책임을 느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자각되어 이제 주님의 뜻대로 전도하는 자 순종하는 자 행동하는 자 실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나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셨기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이 복음 앞에 주님 강대국도 무너지고 로마도 무너지고 복음 전도자로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졌기에 이 복음 앞에 안 무너질 자가 없습니다. 이 복음 앞에 안 무너지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부득불 복음 들고 갈 때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으로 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종이 되려고 하는 것은 살리려고 하는 것이니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니 주님 날 위해 죽어주신 주님의 부탁 절대로 방관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이번 총력 전도주일 주님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내가 부득불 그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강건하게 하옵소서. 강력하게 권하게 하여 주시고 숨겨서 저들 살려나는 일에 주님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애절하고 간절하게 주님 부르시고 주님 나에게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그 명령 따라 부득불 선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만나게 하는 일에 축복의 통로로 사용당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예수 만나는 일이 수많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날 위해 죽어주신 주님의 부탁과 명령을 이루는 축복된 성도들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혼자 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 위해 죄의 질병을 담당하신 예수의 이름 붙들고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를 전해서 이 복음의 축복을 전해서 저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주님 나에게 붙여주세요. 주님 나에게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살려내게 하옵소서. 주님 저들에게 예수 전하게 하옵소서. 이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행동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던 사도 바울과 같이 이 고난을 포기하고 나에게 있는 고난을 포기하고 나에게 있는 모든 고난을 포기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내 주인으로 하나님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주님 여기게 하여 주시고 이건 내 것입니다. 이건 내 것입니다. 주님 복음 전도의 기업 내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인 정신이 있게 하옵소서. 부득불 전도하게 하옵소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한이 있어도 주인 정신을 가지고 내가 주님 교회를 섬기며 내 것이라 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복음 전도의 기업을 주님 가져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으로 증거를 삼고 사는 축복에 우리 성도들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 전도하게 하옵소서. 총력으로 마음속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찌하여 주님 들었으나 내가 전지 않아서 주님 포기할 것이 그렇게 많고 내 것이 많은지 주님 용서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나를 데리고 쓸 때 써주시라고 주님 그렇게 말하게 하옵소서. 안 쓰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주님 나의 자랑이 대단한 고난을 쓰지 않고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 기쁨으로 주님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할 수 있으나 부득불 전하며 부득불 충성하며 부득불 주인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주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축복된 우리 성도들로 오늘 이 시간 말씀 들었기에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님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부탁입니다. 주님 내가 이 부탁 가지고 부득불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에게 그 마음 생각을 주시사 이번 주에 절대로 혼자 오지 않도록 나에게 붙여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을 전도하지 못하게 순교로 죽인 자들이 사람을 통한 마귀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게 결박하고 전도할 생각을 뺏어버리고 전도해도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결박한 마귀사단 귀신, 그가 마귀사단 귀신에 결박당한 자가 어찌 주의 일을 할 수 있으며 어찌 그대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으리요. 그러나 마귀사단 귀신은 결박에서 풀어지고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권능을 받고 내가 가서 목숨을 바쳐 죽어도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별짓다 해도 이미 주님이요 전도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막을 수 없는 전도꾼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게도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이 없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차별금지법 제정이 뒤져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말씀하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전도 못하게 결박한 마귀사단 귀신아, 육체를 더럽힌 질병아, 어미 꾸진 눈이, 나가라고 명령하신 예수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소리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에게 다음 주일날 영역을 100배나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는 사람마다 짧고 회개하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권세 있는 목소리를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목소리를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목소리를 주시옵소서. 불행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예수생에 재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듣다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가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써주시고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 부득불 전도할 수밖에 없고 부득불 복음전도 영혼구용 영혼관리를 위하여 나의 권한을 다 쓰지 아니하고 다 주의 일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 부득불 복음전도 영혼구용이라고 했으니 우리에게도 부득불 결제할 수밖에 없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득불 아들을 보내서 죽이시고 아들은 부득불 우리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서 부득불 나를 살렸으니 이 소식을 전하라 명령하신 주님 뜻을 따라 부득불 순종하여 신령한 영광을 거두게 하옵소서. 전도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가 하셨습니다. 우리를 전도할 사람으로 써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가 하십니다. 주가 전도케 하옵소서. 성령의 일하시옵소서. 말씀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